12월 21일 금요일 배성재 텐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승을 차지한 머라이어 캐리 오늘 뭔가 굉장히 평범한 라디오를 죄송해요. 합성은 안 되겠다. 음악은 안 되겠어. 먹는 걸 해야지. 뭐 노래 할 말이 없잖아. 그냥 노래 좀 이겨서 좋았는데 이유를 꼬치꼬치 얘기하기가 뭐야? 저기 생파 오늘도 보셨어요 혹시 인스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보셨죠? 아 뭔가 저희가 급하게 정해진 거예요. 체크해 줬어요 저게? 네. 이건 체크 안 되는데? 그거 너 이거 그래 제 이름만 체크했어. 야 이게 오늘 하는 거구나. 네. 뭐요? 그 생파. 왜냐면 나 체크 한 번만 색채 한 케이크 우연하게 오늘 생겼어. 케이크 들어온 김에 그냥 하는 거야. 이거 한 게 아니고 케이크 생긴 김에 듣잖아요. 어. 왜? 아, 창에 왜 이걸 서구라 가냐고. 아니야, 오늘 케이크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여러분, 왁소 아니구나. 에디터랑 할 거예요? 용구형이랑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너무 이쁜데요, 케이크. 전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에게 축하 받으시죠? 네, 여기 색칠 한 번만 케이크 먹으려고 만든 거. 이걸 그럼 어떻게, 그냥 소개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냥 뭐, 다, 미리 급하게 이거 퀴즈가 다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마이크를 좀 그리고 이게 여기 성함이 다 총 111분이고요 9시 20분 힘들면 손 들면 그때부터 서울시에 있는 거예요. 힘들다가 도저히 힘들면 손 들고 그때부터 서울시에 일단 불부터 붙이면 돼요. 이 정도면 주면 괜찮죠. 다 넣을 것 같긴 한데 다 읽다가 왜 네 개지? 뭐야 이거 너무 많은데? 어 하다가 손 들면 서울시에 있는 거야. 그냥 쭉 읽으면 돼? 종이를 서구시한테 주고 성함만 왜 두 개 안 드셨어요? 어? 하나 자 베스타그램에 퀴즈트가 있어요. 자 여기서 7일 사랑하는 애 노래 끊기면 그때 있는 거예요. 자 자 박수 저 둘이 좀 축하해 주는 표정을 제사가지 제사가 아니야. 뭐야? 아 여기서? 사랑 아, 향피운 것 같다는데? 아, 여러분 병풍되 계신 거 아니에요? 자 베스타그램에 17일 밤 9시 20분까지 써주신 분들까지 소개해드립니다. 12월 생일자들 게라 브락사스님 트와이스 사나 생일이라고.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KW50님 오예 12월 28일 생일 자전거 누로 호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재호님 13일 16일 어제 FC 서울 팬 그 다음에 김효정씨 15일 하용87님 14일 8일 임현태님 많이 지났네요. 그 다음에 20일 생일 변정규님 9일 생일이셨던 이훈님 19일 생일인 김인화님 28일 안병미님 그리고 28일 역시 원구연님, 17일 윤태찬님, 6일 성시훈님, 떡케이크 주시나요? 라고 했는데, 사드세요. 그 다음에 17일 박태진님, 그리고 14일 묻쟁이 안병도님, 내일 김영철님, 아, 내일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왁 졸지 마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어째 한 분 빼고 죄다 남자입니까? 라고 하신 분 있고, 31일에 생일이신 IM22님, 그리고 5일에 생일이셨던 선씨 3일 주비스 20일 율리드 한 분이 왜 이렇게 많이 썼어.
23일 이상혁, 28일 윈팅, 30일 방카, 27일 박태근, 아나운서 꾸미시라고 롤모델이 배성재, 어렵죠? 16일 생일 양주영, 21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오셨대요. 정상재이님, 26일 DLSW 아버님, DLSW는 뭐죠? 채팅창에 군대 생각나서 눈물 난다고 하신 분 있고요. 지금도 한데 천도제 지내나요? 태울까요? 태워서 천도제냐고. 아, 배장 목사가 천도제 지내는 줄 알았다고. 아. 아, 지금 읽어주는 사람 저승인이냐고? 아, 왁차사. 네. 축하해요. 자, 어디까지 읽었지? 아버님까지. 16일 양주영님. 아, 읽었구나. 네. 정우님. 강정우님, 5일. 아, 이거 데스노트 아닙니다. 네. 7일 괴랑이님. 11일 31번째 생일, 호텔에서 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서 먹다가 배탈 났다는 김영무님. 아, 극락왕생 하시고요. 25일 윤희성님. 26일 아, 이거지. 26일 김이감님. 아, 웃겨. 25일 신형님. 12월 15일 그래서 병우님. 저승 명분가요? 12월 14일 김다운님. 네. 12월 29일 신껑은님. 12월 29일 전혜진님. 퇴사하고 창업하신 거 축하드려요. 30일 김으뜬님. 네. 그리고 22일 봉순파파님. 베텐 화이팅 감사합니다. 12월 5일 박철용님. 12월 20일 양희언니님. 내년 9수 잘 지낼 수 있게 기도할게요. 왁과 함께. 12월 21일 깡총생일님 축하드립니다. 12월 6일 우유광님 생일 축하드려요. 12월 18일 이태훈님 생일. 12월 18일 한인수님. 12월 14일 와리오님. 네, 허그레이의 생일이시네요. 아, 여기 합동분향소인가요? 아니에요. 네, 배텐 들으시는 분들 다 귀인이십니다. 네. 예, 커인. 네, 12월 20일 축구왕 쫑킨. 진짜 허그묵 세 번 부르실 분 있고요. 12월 17일 윤하루님. 21일 김병찬님. 13일 멍뭉이님. 예. 그리고 12월 19일 제가 제일 이뻐하는 애프제자 대구 달산고 2학년 구재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12월 28일 유태종님. 12월 20일 하민정님. 친척들 다 모여서 생일 파티하는 거 축하드려요. 찍고 있는 거야. 왜? 그리고 아, 개국공신 말년갑의 따님 소영님의 소영님의 생일도 오늘이라고. 아,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소영이. 그리고 12월 10일 생일 곰순이님. 그리고 12월 20일 외우기도 쉬운 21일생 옥자엄마님. 그리고 준영선님의 고양이 생일을 받나요? 받습니다. 받아요. 고양이 생일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12월 31일 송석환님. 그리고 21일 변현준님. 12월 18일 박무태님. 12월 5일 생일인 별명 고신탕님. 12월 23일 전자니님. 베텐에서라도 기억해주세요. 저희가 기억했습니다. 네, 이상 중랑천 참가 희망 명단이었고요. 아, 12월 11일 이기호님, 그다음에 20일 클라라 최인영님, 20일 아들 연우 생일이라고 지연우. 아, 25일 크리스마스 생일인 비참한 분 계시네요. 류신우님. 그리고 10일 두부아빠, 12일 서진, 17일 윤정훈, 24일 해배. 이름이 해배시라고요? 24일이 생일인 분들이 제일 좀 불쌍하죠. 아, 언제부터 중랑천이 요단강이 됐냐라고 하신 분 있고. 5일 배불뚠. 23일 재윤. 11일 잭. 14일 어재영. 27일 김인수님. 25일 김광래님. 매일매일 배텐 들으며 낄낄대는 샤이 애청자 우리 남편입니다. 6일 이연기님. 5일 김소유님. 13일 고경님님. 30일 황보씨. 그 황보씨? 아니지? 황보 생일이요? 라고 하셨고. A30173001님. 12월 14일. 그리고 24일 생일인 분 또 있네요. 김범규님. 이거 끝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슨 탄신제. 이름만 빨리 불러. 천도제 같은데. 14일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생일이었습니다. 뭔 얘기지? 18일 박형기님, 7일 홍현주님, 그리고 생일 김은효, 은효 용가리 멍충. 언제 생일이라는 거야?
12월 30일인 것 같은데요. 15일 고승화님, 2일 메뚜기, 이름은 윤병윤, 19일 김민중, 12일 초록괴물 생일이었습니다. 슈렉이 씨네요. 11일 이현성님, 그리고 7일 이호주님, 18일 김두종님, 13일 고단하구나님. 고단하구나? 마무리해주세요. 마지막 장.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21일 김우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23일 생일 정지윤님, 그리고 윤가현님 생일, 이대훈님 12월 13일 생일입니다. 공인 중개사 합격 축하드려요. 11월 28일 생일이었던 김연진님, 12월 2일 생일이었던 짜프코님 축하드립니다. 전찬희님 12월 3일 생일인 것 같네요. 12월 8일 최원경님, 12월 9일 생일이었던 배진형님, 그리고 데이지 페이 가스비님 12월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속이 좋지 않다 배진일님. 네. 생일자 이벤트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과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초가 네. 다 녹기 전에 끝냈어요. 폭탄인 것 같아요. 폭탄. 폭탄. 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아까 그 부분 이어갑니다. 자 불까요? 하나 둘 셋. 먹어도 돼? 저희가 대신 먹겠습니다. 진짜 제사 같잖아 그러면.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되게 좀 신비로웠어요. 와 중간부터 되게 무아지경으로 계속 읽기만 하고. 파수 여러분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커플 아닙니다. 저렇게 조그만 거 처음 보여. 퇴마사들 같다. 퇴마사. 진짜. 음복 방송. 옷을 왜 다 까먹고 왔어. 일단 그냥 바로 인스타 올려. 겨울엔 블랙이죠. 지금 그냥 검은 사제들. 돼지자. 네, 그럼 마지막에 생일 축하합니다. 오, 맛있다. 먹어. 이게 떠먹는 케이크네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고 보니 아래 뭔가 떡이 들어있는데 사발 있어, 사발. 사발. 떡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기 좋게 부서지지 않고 흐르지 않게 원래 이렇게 뚜껑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아, 볼이구나. 플라스틱 단단해요. 비닐을 왜 이렇게 오래 뜯어? 안 뜯겼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지? 초 왜 안 빼고만 그러네요. 아 초도 안 뺐네. 초도 좀 빼야 하는데. 그거 올리려고? 합니다. 그 뭐 올려? 했다고. 축하합니다. 매달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매달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매달 하면 이제. 200, 300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진짜 저희 한 2시간 동안. 오늘 2시간 그냥 갑자기 받은 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게릴라 재산날 해가지고. 아, 언제 될지 몰라. 아, 딱. 아, 그니까, 선착순 100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맞다, 그 생각. 100명만? 선착순 100명만. 근데 뭐, 이게 몇 명이야? 123명? 111명. 100명. 100명. 아, 게릴라 지난 날 인방으로 흥할 것 같다고. 콘텐츠 화전. 선착순 장례. 오, 들으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이 꽤 되시네요. 응?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
계속 나타나고 계세요. 다 좋은데 여기 이렇게 이게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같은데 술밤? 이거? 아니 아니 아니. 뭐예요? 크림이야 크림. 크림인데 모양이 좀 모양이 약간 살짝 크로테스크해요. 아, 애슐리 형이 좋아하게 생겼어. 1월 달에 우리 게스트 생일이 누구지? 없어요. 아, 1월 달에 생일이 없어? 네. 2월은? 2명. 2월이 누군데? 2랑 2. 2월에 1, 2월 합쳐서 아, 사후 체험 재밌다고. 홍지원 생활 2월 아니야? 10월이었죠. 10월이야? 이걸로 옮기지. 1월에 생일인 사람 게스트로 부르자. 그러네. 아, 뽀디 1월 생일이라고. 아직 1년 주기가 안 됐네. 선생님. 퀵소의 생일이라고. 아, 퀵이니까 그런 1월이겠네, 진짜. 2월 아니면. 어디로 같이 제사 지내자. 1년 주기로 왜 하냐고. 어, 퀵소의 씨 1월이네. 아, 1월이야? 며칠이요? 20일인 것 같은데. 원격 제사. 다음에 홍동백서 칼같이 시키고 하자는데. 제사용 케이크 뭐 이런 거. 제주도는 제사상에 빵을 올리죠. 게스트 용을 하고 살짝 치우고 군대에서 그 합동 그거 하니까 반드시 몽실통통으로 이렇게 옆으로 뿌려가지고 그건 따로 군대에서 이걸로 한 적 있어요? 가끔 했던 것 같아. 운이 좋은 날은 이걸로 하고 누가 외출 갔다가 이렇게 하는 날은. 아니 출입이 원래 좀 자유로운 편이라 항상 이걸로 했어요? 누가 아니 근데 뭘 막 뭘 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제사용 케이크 있어요. 어? 뭐라고? 제주도는 늘 빵을 올리기 때문에 제사용 케이크를 아니 제사에도 올려야 원래 차례는 올리는데 차례 제사에도 아 제사에도 왜냐면 그 사람 그 사람이 차례라.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 롤 케이크 올리지 않아요? 카스테라 롤 케이크 조금 집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롤 케이크 카스테라 탑처럼 되어 있는 것도 올리고 군대에서는 그 맘모스 빵을 좋아해요 싸고 크니까 그냥 먹어. 우리 굳이 마셔. 다 네 거야. 아니 한 입만 먹어. 뭘 한 입만 먹어. 이제 팍팍 먹으세요. 가져갈래? 뭘? 응? 응. 아 이거 이름이 스노우볼이라는 거. 몽블랑? 단맛? 몽블랑. 이것도 빠바네. 아 그러고 보니까 케이크를 받은 기프티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 잠깐. 이제 가야죠. 맛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뭐야? 무슨 고구마 무스 같은 거. 이제 끌까요? 드세요. 여러분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생방도 계속 봐주세요. 맛있다. 저 근데 치우기가 깔끔해 좋다. 그러니까요. 조금 다다가도 아쉽는데? 좀 먹어야지. 갑니다.